오늘 새벽 서울 등 중부지방에서는 올가을 첫눈이 내렸는데요. 지난해보다는 11일, 평년보다는 나흘가량 늦었습니다. 이번 눈은 진눈깨비로 내린 곳이 많았는데요. 기온이 오르면서 지금 대부분 눈이 아닌 비로 바뀌어 내리고 있습니다. 비와 눈이 내리면서 날씨도 무척 추워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2도 안팎에 머물면서 평년 기온을 5도 이상 크게 밑돌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 4도에 머물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겉옷을 든든하게 챙겨 입는 게 좋겠습니다. 비와 눈은 오늘 밤이나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영동에는 최고 20, 그 밖에 전국에는 5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이 강원 산간에는 최고 15cm의 큰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경북 북동 산간에도 1에서 3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 예년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낮아 춥겠습니다. 서울 4도, 대전 7도, 대구 8도에 머물겠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영하권 추위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내일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고, 모레는 영하 5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